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 우승용입니다 자,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07년 7월 학평 나영 23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그림 1, 2, 3, 4, 10가지가 나와 있고요. 뭐, 그때의 넓이를 뭐, A1, A2,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대요. 그리고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를 봤더니, A1부터 A10까지의 합이 880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우리 가 어떻게 풀어야 되겠어요? 아니, 실제로 구해서, 더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천천히 이 그림을 해석해 나가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넓이를요. 한번 구해 봅시다. 자, 지금요. 그림 1이 있고 그림 2, 그림 3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봐야 될 게요. 크게 두 가지예요. 뭐랑 뭐를 보셔야 되냐면 가로의 길이랑 세로의 길이를 따로 보자고. 지금 가로는 1, 2, 3, 4, 5, 6, 7, 8, 90으로 가고 있고요. 세로는 x가 들어가 있죠. x, x 플러스 1,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 그래서 가로의 일반항이랑 세로의 일반항을 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게 뭐가 되겠어? 넓이의 일반항이 되겠죠. 가로부터 한번 볼까요? 자, 1, 2, 3 이런 식으로 가죠? 그러면 n번째는 누가 되겠어요? n이 되겠네요. 자, 세로를 한번 봅시다. x야 처음은 처음은 x고요. 두 번째가 x 플러스 1이에요. 지금 보시면. 그리고 세 번째가 x 플러스 3이란 말이야. 점점 점, 점. 그러면 m까지 가면은 일단 x는 있겠지. x는 있을 건데 잘 봐요. 첫 번째가 0이고요. 두 번째가 1이고요. 뭐야 이거 m 플러스 x 플러스 2잖아요. 어이씨, 클랩 뻔했어요. 미안해요. 자세 번째가 2야. 번째 수보다 1씩 작은 거 맞아요? 두 번째가 1이라니까. 세 번째가 2고요. 그러면 n번째에는 n보다 얼마 작은 게 뒤에 붙겠어? 1 작은 게 뒤에 붙겠네요.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네들의 일반항 자체는 어떻게 되겠어? 얘네 두 개를 곱한 게 넓이의 일반항이 되겠네요. 그래서 an이라는 건 넓이의 일반항은 n 곱하기 x 플러스 n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얘를 전개한 n 제곱. 순서 바꿔서 썼어요. x, n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힌트는 뭐냐면, 열 번째까지의 합을 알려줬어요.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그럼 이제 얘 가지고 이제 장난만 치시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일반항을 찾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애를 계산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자고요. 문제에서는 a1부터 a10까지의 합을 알려줬고요. 얘를 시그마로 나타내면 은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an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나타내면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우리가 an을 찾아줬잖아. n제곱 플러스 xn 마이너스 n 이런 식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아 선생님 시그마 안에 x가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 예, 상수 취급하시는 겁니다 상수 취급 지금 변하는 게 n이잖아요 n만 문자 취급하고 그 이외의 문자는 상수 취급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x는 상수 취급하셔야 돼요 상수 취급 그래서 얘 예, 계산을 하시면 6분의 10 11 21이 될 거고 플러스 x는 상수 취급이라서 그냥 나온다고 앞으로. 곱하기 2분의 n, n 플러스 1. 마이너스 2분의 n, n 플러스 1. 이렇게 바꾸시면 된다고 요거 중요합니다. 얘 상수라고, 상수, 상수치가.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시면, 얘가 385가 나오고, 얘 결과가 짜나니까5 나와서, 55x가 나오고, 얘 계산 결과 마이너스 5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얘 계산을 쫙 깔끔하게 하니까, 55X 마이 플러스 얼마야? 330이 될 거고요. 이 계산 결과를 알려줬다니까 문제에서 얘 계산 결과가 얼마라고? 880이라고. 그럼 얘가 얼마가 나와야 되는 거고 880이 나오면 되는 거고. 55X는 55X는 한쪽으로 이양을 하니까 500 50이 나오면 되겠네요. 따라서 X의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이 나온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도형이 나와 있고 해서 어려운 것처럼 생겼는데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았다고요. 그냥 이거 할수 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1, 2, 3, 4, 5, 6, 7, 8, 90. 1 이거 커지는 거 N인 거 여러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좀 짜증나게 생겼는데 x값은 고정이 되어 있고 뒤에 있는 값이 변하니까 세로의 길이를 x 플러스 m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 있냐. 요걸 한번 첫 번째로 물어본 거고 그럼 요거 두 개를 나타낼 줄 알면은 an까지는 어렵지 않다고. 그 다음에 한번더 시그마 안에 x가 들어가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얘를 상수 취급해서 계산하는 거. 거기까지 우리한테 물어본 거라고요. 상수 취급해서 계산을 하시면 깔끔하게 x값까지. 별탈 없이 구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X는 얼마예요? 10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